자, 보겠습니다. 46번. 자, 전자메모리 보안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PGP, Pretty Good Privacy와 S-MIME이, 마임 중에 또 S-MIME, Secure-MIME이 있습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PGP 메시지는 메시지 요소, 서명 요소, 세션 키로 구성된다. 이걸 누가 몰라? 그렇지. 여러분들 알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PGP는 메시지 암호화, 디지털 서명, 그리고 압축, 분할, 기능 등을 제공을 한다. 그렇죠? 자, 암호화 프로토콜 PGP, PEM 꼭 기억을 해야 돼요. 3번. S-MIME에서 사용하는 키 생성, 등록, 인증서 저장과 검색을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인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1, 2, 3 잘 알아두세요. 자, 4번. S-MIME은 메시지, 기밀성, 무결성,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나 송신자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은 없다? 있다. 송신 부인 방지는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어요? 수신 부인 방지가 없어요. 수신자 부인 방지.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4번이 틀렸네요. 그죠? 다 있는데 수신 부인 방지가 없다. 4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7번. 팝입니다.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과 IMAP, 자,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은 원격 서버로부터 전자메일을 검색하는 서비스이다.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반적으로 팝, MUA이죠. 메일 유저 이덴트가 있습니다. 자, MUA도 있고, MDA도 있고, MTA도 있고 있어요. 메일 서버에는. 다 IMAP, MUA보다 빠르다. 자, 팝이 빠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뭘까요? 팝 많이 씁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 팝은 메일 내용을 메일 서버에서 로컬 컴퓨터로 전송하여 로컬에 저장을 한다.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가 팝과 POP, 팝과 IMAP의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팝은 한번 클라이언트가 메일을 서버에 읽어오면 메일에서, 서버에서 삭제한다고, 삭제된다고 그랬죠? IMAP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로컬에서 저장한다. 3번. 대부분의 IMAP는 모든 메시지를 메일 서버에 저장을 한다. 자, 맞죠? 4번. 팝과 IMAP는 TCP 서비스 포트 110번을 사용을 한다. 땡. 땡이죠. 자, 팝은 110번을 사용하지만 IMAP는 143번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맙지. 그죠? 고맙지. 아주 고마워야죠. 4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8번. 다음 중 웹 서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 자, 1번. 인덱스.html. 그렇죠. 웹 서버의 기본 설정 파일이죠. HTML. 처음에, 그, 다큐멘트 루트에 처음에 들어가는 파일입니다. 등의 파일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자동, 디렉트 리스트 기능을 사용을 한다? 허허. 자동 디렉트 리스트라는 건 뭐였어요? 이런 파일을 찾다가 없을 경우에는, 디렉토리를 보여준, 내부 서버의 디렉토리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안에 취약하지요. 제공하는 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해야지, 제거를. 그죠? 이제는 반대로 돼 있어서, 아, 1번이 딱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웹문서에서 심볼릭 링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심볼릭 링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심볼릭 링크로 돼 있으면, 그 링크가 연결된 걸 가지고, 이 링크 연결된 걸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3번. 웹서버의 프로세스 개수를 적절하게 제한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웹서버를 Anonymous FTP와 분류해서 운영한다. 그래도 안전한 거죠. 왜? Anonymous FTP는 취약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분리하는 게 안전성에서 훨씬 낫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9번. 다음 중 웹서버 보안과 CGI, Common Gateway Interface 보안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CGI는 요즘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서버에 그 부하를 많이 준다고 그랬죠? 자, 봅시다. 1번. 웹서버 실행 시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고 노바디 접근 권한을 가지고 동작하도록 설정을 한다. 그렇죠? 실행은 루트, 서버를 실행하는 건 일반 계정으로는 실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루트로 실행하고 권한으로 노바디로 접근 권한을 가지고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 유저 권한으로 접근 권한을 가지고 동작한다.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2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CGI 빈 디렉토리에 있는 디폴트 스크립트를 삭제한다. 자, 디폴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기본 다 삭제라고 그랬죠. 또는 변경,
디폴트는 3번 스크립트 소스 노출 방지를 위한 퍼미션 접근제어 설정을 한다. 그렇죠. 노출했을 때 누구나 볼 수도 없이 또 받아갈 수도 없이 삭제할 수도, 할 수도 없이 접근 제한을 해야 된다. 4번 FTP 접근 제어를 설정을 한다. 이건 완전 남이 다리 긁는 거죠. 지금 웹서버 얘기라고 했는데 왜 FTP 서버가 나와? 자, 49번에 4번이 틀렸네요. 잘 기억을 하시고요. 49번의 정답은 4번. 자, 50번. 다음 중 DNS 서버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DNS 서버 뭘까요? 볼까요? 1번.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한다. 이건 뭐 기본이고, 그죠? 상식. 2번. 체인지로트 환경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좀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보안의 그 안전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CH루트 사용한다는 거. 3번. 루트 권한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 이건 안 되죠.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하더라도 그 권한은, 사용하는 권한은 일반 유저 권한으로, 권한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틀렸네요. 4번. DN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제거한다. 당연한 거죠. 불필요한 프로그램, 불필요한 서비스, 당근 제거. 자,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3번. 루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다. 또 루트 권한을 가지고 실행을 한 다음에 일반 유저로서의 권한을 부여돼서 사용한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 꼭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왜? 서버는 일반 사용자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루트 권한밖에 안 됩니다. 자, 50번은 50번하고 좀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49번. 그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고 노바디, 노바디 1번을 보세요. 49번 1번 한번 보세요. 웹 서버 실행 시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하고, 왜? 일반 유저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서버는 노바디 접근 권한을 가지고 동작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접근 권한으로. 여기에서 루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다는 게 접근 권한을 가지고 그 실행한다는 거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50번에 3번으로 정답을 보십시오. 자, 51번. 아파치 웹 서버에서 보통 HTTP 로그는 VAR 밑에 로그 밑에, 아, 기본적이죠? HTTPD, 아파치 디렉토리에 저장이 된다. 아래 보기는 HTTP에 대한 로그 파일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보니까 뭐 날짜, 시간, 뭐 노티스 나온 거, 노티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로그 기록하는 그런 레벨을 설정하는 거고요. 아파치 서버를 쓰고 유닉스, 뭐 또 리눅스, 뭐 리눅스도 유닉스로 표기가 됩니다. 로그에는 뭐 컨피그도 있고 뭐 리즈밍 또 노멀 오퍼레이션 이렇게 해놨네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서버가 실행이 됐고 보니까 시간, 날짜, 에러, 에러까지도 설정해주게 되어있네. 그럼 로그니까 에러 로그겠네요. 그죠? 에러 로그. 그래서 파일 does not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러가 기록된 거 보니까 에러 로그네. 뭐가 홈 밑에 HTML 밑에 mmpeg. 뭐 gif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 봤을 때 일단 에러 로그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겠네. 봅시다. 1번. 액세스 언더바 로그로 접근 에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에러 메시지 로그 파일이다. 일단 에러 로그로 접근 에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에러 메시지 로그 파일이다. 에러 메시지에 대한 에러 로그는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에러 언더바 로그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자, 우리가 HTTP에서 로그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자, 여기다 쓸까요? 자, 웹 서버 로그. 웹 서버 이 로그. 로그가 두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자, 액세스 언더바 로그. 얘와 또 하나는, 에러 언더바 로그. 그죠? 에러. 언더바 로그.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에러 언더바 로그. 얘를 얘기하는 거죠. 에러 언더바 로그. 얘는 에러가 기록되는 로그 파일이죠. 얘는 접근 권한에 대한 접근에 관련된 로그가 저장되는 그런 로그 파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여기서 에러 언더바 로그로 접근 에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에러 메시지 로그 파일이다. 이것은 뭐예요? 에러 로그, 액세스 로그죠. 접근 에러에 대한 것은
액세스 로그입니다. 접근에 관련된 건.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야? 정보를 기록하는 에러 메시지 로그. 에러 메시지 로그는 에러 언더바 로그에 기록이 된다는 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2번. Notice. 에러는 에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요거 7가지 있죠? 맨 처음에 뭐, 디버그 있고, 또 인포 있고, 너티스 있고, 또 에러 있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맨 위에 에머전스까지 이렇게 에러 로그를 충분히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자, 로그 부분 마지막에는 에러 발생에 대한 원인, 서비스, 취해진 행동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맨 뒤에 보면 file does not exis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액션에 대한 표현이 있었고. 4번. 몇몇 로그 내용은 클라이언트에 요청했다는 파일을 찾지 못한 거 나오잖아요. file does not exist. 시스템 셧다운한 흔적도 보인다. 어? 한번 볼까요? 어디 시스템 셧다운하는 흔적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 시그 텀에서 셔팅 다운 이렇게 나오죠.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51번은 뭐다? 에라 로그야지 맞습니다. 자, 51번의 정답은 1번. 그다음 52번. 자, DNS를 아무런 제한 없이 recursive 모드로 동작하게 되면 recursive라는 건 순환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로컬 DNS 서버 없으면 뭐 루트 DNS 서버 주소, 그다음 .net.com, 그다음에 일반적인 co.kr이라든가 이 kr 국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없을 때 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리커시브라고 합니다. 순환 질이. 자, 그랬을 때 모드로 동작하게 되면 스푸핑 공격에 취약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변조에서 상대 측에서 순환 질의할 때 자기가 대신 응답해 줄 수도 있겠죠? 왜? 그 IP 어드레스를 변조해서 만약에 오게 되면. 따라서 DNS 설정할 때 스푸핑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 설정을 해야 하는데 다음 중 이러한 보안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 리커시브라는 건 질의한다는 건 상대 측에게 DNS 서버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찾고자 해서. 1번. 리커전 모드를 해제한다.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물어보지 않게 하면 리커전. 그다음 2번. 네임드가 그러니까 네임 서버 DNS 서버의 대문이 네임드입니다. DNS 서버가 응답할 쿼리를 제한한다. 그렇죠. 쿼리를 제한해서 뭐 필요할 때는 내 어떤 IP 어드레스로만 쿼리하게 한다든가. 그죠? 또 어떤 IP 대역으로만 쿼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정된 뭐 로컬 호스트에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든가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번. 체인지 루트 환경에서 3번 안 했나요? 자, 3. 네임드가 응답할 리커시브 쿼리를 제한한다. 그렇죠. 그렇게 제한. 이 리커시브 쿼리나 일반 쿼리나 똑같습니다. 그다음 4번. 체인지 루트 환경에서 네임드를 실행시킨다. 체인지 루트 환경에서 네임드를 실행시킨다. 네임드가 실행이 되더라도 네임드를 이 스푸핑하고는 네임드를 체인지 루트에서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외부에서 그런 DNS 정보에 대해서 위장 변조해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그게 체인지 루트라든가 또는 뭐 일반 기본 루트라든가에서 실행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뭐 리커시브 쿼리 질의하는 거에 대한 보안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DNS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4번이 정답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리커시브 질의 순환 질의에 대한 그 안전한 보안 설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5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 53번. 다음 중 바인드 8.x 버전 이상에서 존 데이터에 대한 인증과 검증을 위해 추가된 기능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1번 존 트랜스퍼. 이거는 뭐 마스터 DNS 서버가 슬레이브로 전송해 주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2번 DNS 로티파이. 뭐 DNS에 관련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뭐 알림 요 정도. 그런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3번 TSIG 해서 트랜잭션 시그너처. 자, 서로 서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랜잭션의 처리에 서명이라든가 또는 보안이 추가가 돼요.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TSIG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non-recursive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recursive에서 설정을 yes no로 해서 설정할 수 있지만 non-recursive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뭐 의미로서 recursive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8.x 버전에서 그런 인증과 검증을 위해서 추가된 사항은 T-SIG다. Transaction Signature. 잘 기억하십시오. 53번의 정답은 3번. 자, 이제 54번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보안 문제 중 사용자가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 또는 권한이 없지만 이러한 정보의 구성 요소에 접근할 권한은 있을 때 발생하는 보안 문제는 무엇인가 있어요. DB 보안이네요. 이것은 1. 다중 실증, 2번 집합, 어그리게이션. 그렇죠? 이거는 왜? 구성 요소들이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 명이 모이니까. 3번 추론. 그 다음 4번 데이터베이스 뷰. 얘는 보여주는 거의 자체에, 그렇죠? 개체들의 보여줌에 대해서 하니까 이거 보안과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54번의 정답은 2번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54번도 데이터베이스 한번 오랜만에 설명 한번 볼게요. DB 보안도 이렇게 나올 게 많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4번 한번 볼까요? 54번은 DB 보안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가 묶여 있어서 자 여러분들 54번에 6-84번 한번 보세요. 6-84 페이지를 보면 54번 나오죠. 자 집합은 분리된 소스로부터 정보를 결합하는 행동으로 정보의 결합은 주체가 접근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형성함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집합에 대해서 잘 알아두라고요. 집합. 보면 54번에 보세요. 데이터베이스의 주요한 보안 중 사용자가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 또는 권한이 없지만 이러한 정보의 구성 요소에 접근할 권한이 있을 때 발생하는 보안 문제는 뭐? 어그리션. 그렇죠? 여러 사람이 여기서 접근할 수 있을 때 그게 집합이라는 거죠.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그리게이션.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54번의 정답은 2번. 자, 55번. 데이터베이스 보안 검사 요소로 권한 체크, 인증 체크, 시스템 정확성 체크가 있다. 다음 중 시스템 정확성 체크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이냐? 시스템 정확성 체크. 일단 55번도 설명을 한번 먼저 볼까요? 55번도 자 시스템 정확성 체크라는 항목은 뭐 있냐? 자 55번 한번 보세요. 다시. 아까 보면은 55번에 시스템 정확성 체크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 트레이닝 목마 추적 설정 그리고 리소스 사용 그리고 파일 시스템의 적합성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별 취약성 등이 있다. 그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그 해설지를 본 학생도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검사 요소, 그죠? 권한 체크, 인증 체크, 시스템 정확성 체크. 이때는 뭐를 체크한다고요? 트로이 목마를 체크한다. 그 외에도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5번은 3번 트로이 목마를 정확성에서 체크한다. 자, 56번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체크 포인트를 이용하면 시작 위치 대신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복구가 쉬워진다. 그렇죠. 다음 중 체크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뭐 롤백 성격과 약간 유사한 겁니다. 1번 체크 포인트 실행 시 체크 포인트 숫자와 체크 시간 간격에 위하된다. 그렇죠. 그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든가 또 임의적으로 너무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면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2번 체크 포인트를 이용한 복구 상황으로 DB 충돌이 있다. 그렇죠. DB 충돌이 있을 수 있죠. 복구할 때 이미 있었다든가 이렇게 또 중복돼서 중복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3번 체크 포인트 숫자가 많으면 DB 복구가 쉬워지며 여기에서도 좀 이건 또 국어 능력도 필요하네. 숫자가 많아지면 DB 복구가 쉬워지며 시스템 성능이 향상된다. 아니겠죠. 그 반대가 돼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번, 3번이 틀린 것 같고요. 4번 일단 봅시다. 체크 포인트 수행 기준으로 타임 인터벌,
시간 간격이죠. 여기서 얘기했던 체크 시간 간격. 오퍼레이터 액션, 그 다음 로그 테이프에 대한 레코드 기록이 있다. 뭐, 예. 체크 포인트는 시간 간격이라든가 그런 처리, 행동, 그 다음 기록. 그죠? 로그 기록이 관련된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6번은 3번이 틀렸네요. 56번, 3번. 자, 그 다음 57번. 다음 중 SS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네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발을 했다. SSL, 예. Secure 소켓네요. 그 네스케이프 사에서 개발을 했죠. 2. 인터넷에서 두 호스트의 TCP/IP를 암호화한다. 그렇죠. 인터넷상에서. 또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또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그다음 3번 SHTTP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SSL과 SHTTP는 물론 브라우저와 그 서버 사이에 웹을 이용할 때 사용한다는 건 맞지만 SHTTP와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기능을 제공하죠. 또 사용법도 다르죠. 그 SSL 같은 경우는 HTTPS를 붙이지만 SHTTP는 그대로 SHTTP로 붙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HTTP, Telnet, FTP 등을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을 한다. 보안 차원에서. Secure HTTP니까.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58번입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58번. 다음 중. 웹서버가 파괴될 경우 대비해서 여러 웹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툴로 옳게 묶인 것은 이건 뭐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SLP 또는 알티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할 수 암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웹서버가 파괴될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웹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서버 밸런스라든가요. 로드 밸런스. 이제 서버 로드 밸런스. SLB, 서버 로드 밸런싱이라든가 또는 그 알디스트라는 이걸 가지고 서로 같이 어떻게 보면 미러링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LB, 알디스트 꼭 기억을 하십시오. 58번, 2번이요. 그 다음 59번, 다음 중 DNS, 다이나믹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DNS에서 이 다이나믹 업데이트라는 건 어떤 주위의 DNS 서버와 또는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 사이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라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우리가 다이나믹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 바인드 8.x부터 지원을 한다. 예, 맞고요. 지금 현재 DNS 서버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다 바인드 8.x입니다. 바인드는 뭐 DNS 서버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시겠죠? DNS 서버를 바인드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2번. 실시간 레코드 변경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예. 실시간 레코드 변경에 변경됐을 때 물론 뭐 변경된 즉시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이라고 하긴 했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Allow Update 옵션을 사용해서 허가할 도메인을 설정한다. 그렇죠. 도메인도 설정할 수도 있고 IP 아드레스도 설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 4번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디폴트로 얼라우 업데이트는 대부분 난으로 되어 있죠. 뭐 디폴트로. 그게 난이든 아니면 어떤 IP든 도메인이든 이건 상관이 없고요. 일단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9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자 이제 60번. 다음 중 스팸 메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스팸 메일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원하지 않는 다량의 메일을 보내는 게 스팸 메일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그런 분류를 볼 수 없는 거. 1. 수신자가 원하지 않은 상업성 광고 및 사이트를 소개한다. 당연히 원하지 않았다면 스팸 메일로 간 자수가 있죠. 2번. 행운의 편지. 이거 뭐, 행운의 편지 누가 원한 겁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가끔 행운 있게, 운 좋게 받을 때도 있나요? 당연히 스팸 메일이라는 거. 3번. 메일 폭탄. 이건 뭐 더 무서운 거죠. 4번 자신이 수신에 동의한 상품 광고 메일 이것은 스팸 메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원하지 않는 메일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 3과목 어플리케이션 또 수능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되겠죠? 마지막 모의고사 지금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제 제 4과목 정보보안 1번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61번. 다음의 식별 및 인증 방식 중 나머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뭘 물어보나요? 한번 볼까요? 개인 식별번호에서 PIN이고요.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2번 동식 동적 패스워드 방식 Time Synchronous 토큰 생성기가 있고 3. 비동기식 동적 패스워드 방식의 하드웨어 토큰 및 인증 서버가 있고 4. 스마트 카드가 있고 아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알고 있는 것을 통한 인증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그 다음 4번은 스마트 카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증하는 방식이네요. 그래서 얘가 다르게 되네요. 61번이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 62번 다음 중 EAM 그죠? 익스트라의 액세스 매니지먼트의 그 요구 조건이 아닌 거 이건 이론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1번 사용자 인증을 하고 접근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기밀성 이식성은 없겠죠. 무슨 뭐 사람이 어떤 세포를 이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식성은 없습니다. 왜 보안 장비가 이식이 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네. 사용자 인증 접근 제어 그 다음 기밀성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62번은 4번 63번 IEEE에서는 2000년 2월 생체인식 시스템의 정확도 즉 생체인식 시스템의 보안 수준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발표의 자료에서 발표한 생체인식 시스템 중 일반적으로 보안 강도가 가장 높은 생체인식 시스템은 뭐냐? 아, 참 반가운 문제죠? 홍채인식이라고 했습니다. 홍채인식 그렇죠? 이리디언사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홍채인식 나머지 뭐 서명인식, 지문, 음성 다 뭐예요? 생체 인식의 기술이긴 하죠. 뭐 서명은 좀 예, 서명도 행동 특성을 이용한 그런 인식 기술이기 때문에 자 63번은 2번 홍채 인식 너무나 쉬운 문제죠 이건. 자 64번 다음은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편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체 특성을 요구한다 그렇죠.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죠. 어떤 몇몇만 가지고 있는 걸 생체인식이 나면은 그 사람들만 사용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인증 시스템으로서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죠. 자, 2번. 유일성. 각 개인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다 지문이 비슷하다면, 다 똑같다면 인증은 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걸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유니크. 3번. 영속성. 퍼메넌트. 변하지 않고 변경이 불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지문이 만약에 변한다면 아니면 뭐 홍채가 변한다면 그게 인식 요소로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이 죽을 때까지 변경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영속성이라고 한다. 4번 수용성 사람이 수용하기에 적절해야 된다. 그럴듯하지요. 근데 이 수용성은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그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필요한 거지 인식 시스템 요구사항으로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수용성은 우리가 시스템에 요구되는 그런 특징은 아니라는 거. 자, 64번은 4번입니다. 그 다음 65번. 다음 중 EAM 또 나왔네요. 그죠? EA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담아놨어요. 여기에 이제 EAM의 개념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라고. 자, 1번. SSO, 그리고 싱글 사인온입니다. 이걸 통합 인증을 하고, 한 번 인증으로 여러 서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죠? 접근 제어 개념으로 확장된 것으로 통합적인 권한 관리 시스템이다. 그렇죠. 통합 인증. 2번. 웹 기반 환경만 지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웹 기반뿐만 아니라 여러 기반으로서, 네트워크 기반에서, 통합 인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 들어가면 그것만 틀리는 거죠. 늘 답은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인터넷 환경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도 지원한다. 뭐 여기 3번이 나왔네요. 일단 2번과 배치가 되죠. 둘 중에 하나가 자 4번 제품 자체의 기능과 함께 기업 환경 내 레가시 시스템과 뭐 이전의 그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의 연동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죠. 연동돼야지 통합 인증이 될 거니까 그죠. 65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 66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보호의 속성은 무엇인가? 자, 박스를 보세요.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비인가자의 오용뿐만 아니라 인가된 사용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야기하여 시스템의 부정사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비인가자 및 그 인가된 사용자의 행위로
행위를 로그 형태로 관리하여 보관을 한다. 느낌이 오죠? 이러한 정보보호 속성은 접근제어 기법을 통하여 실현이 된다. 왜 기록하냐 이거예요. 왜 기록하냐. 왜 기록할까요? 책임을 추적하려고 그런 거죠. 그걸 법적 책임보다도 아 누가 이렇게 사용했고 어떤 서버가 뭐 어떠한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책임 추적성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무결성. 그렇죠. 아무로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변경하나 하지 못하게. 2번 인증은 인가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죠? 우리 학교 학생인지 아닌가를 구분하는 거. 3번 식별은 그 사람이 홍길동이 맞은 것까지도 식별해내는 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4번 책임추적성, accountability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은 67번입니다. 다음에서 커버러스 인증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커버러스 잘 또 기억을 하십시오. 계속 문제 나오죠? 뭐 이거 또 틀리진 않았겠죠? 자, 1번 봅시다. 개방형 분산 통신망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인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인증 시스템이다. 개념입니다. 꼭 기억을 하실 거고, 하셔야 되고. 2번. 기본적으로 비밀키 알고리즘인 데스 기반으로 하는 상호 인증 시스템으로 버전4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자, 데스 기반. 대칭키 암호화 기반이라는 거죠. 요걸 틀리게 1회 보안기사 시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칭키 기반, 공개키 기반으로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3번. 비밀키 방식인 데스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대두된 버전4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버전5에서는 RSA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극복을 했다. 자, 이것까지도 기억을 하라. 이것까지도. 버전5에서는 RSA를 사용한다는 거. 자, 4번. 버전5에서 해결해야 하는 커버러스 인증 시스템의 문제점은 인증 서버와 티켓터가 서버가 분리되어 있어 사용자가 여러 번 반복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건 뭐? 버전4. 버전5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해결이. 6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8번. 다음은 내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접근제어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내부 네트워크 보호입니다. 1번. 외부 비인가자로부터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분리시킨다. 그러면 내부 네트워크 보호를 할 수 있겠죠? 2번. 침입 차단 시스템의 접근제어 설정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을 설정한다. 차단 좋죠. 3번. 내부 인가자의 부서별로 네트워크를 분리시킨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또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4번. 침입 탐지 시스템의 외부와 내부 인가자로 분리하여 네트워크를 단절시킨다. 자, 침입 탐지 시스템은 차단시키는 기능은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침입 차단 시스템한테 양보해줘.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내부 인가자로 분리하여 뭐 네트워크를 단절시킨다. 또 이러한 기능도 침입 탐지 시스템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8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69번. 자 접근 통제를 기능으로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묶인 것은 자 접근 통제요. 자 기억.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는 사용자의 접근 모드 및 모드 접근 제한 및 조건 등을 정의한다. 조건 등을 정의. 뭐예요? 정의는 정책이죠? 접근 통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그 다음, 니은. 시도된 접근 요청을 정의된 규칙에 대응시켜 검사함으로써 불법적인 접근을 방어한다. 접근 통제 메커니즘이 되겠죠. 방어. 자, 그 다음 디귿. 시스템의 보안 요구를 나타내는 요구 명세로부터 출발하여 정확하고 간결한 기능을 표현하는 것을 접근 통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표현 모델. 자, 보세요. 정의 정책. 차단하는 행위 접근 통제 메커니즘. 그 다음 그러한 간결한 기능을 표현하는 거 접근 통제 모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접근 통제 정책, 접근 통제 메커니즘, 접근 통제 모델.
뭐 6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다음 70번. 자, 시스템 접근 통제 정책 중 전통적인 방식의 하나로서 주체나 그들의 소속되어 있는 그룹들의 아이디에 근거하여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접근 통제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기 나왔네요. 뭐 주체나 그들의 소속된 그룹. 그리고 아이디. 그죠? 그리고 객체. 객체에 대한 접근. 뭐예요? 임의적 접근 통제. 임의적 접근 통제. 그죠? 신분 기반, 주체나 객체. 임의적 접근 통제. 답은 1번이네요. 그죠? 강제 접근 통제는 어떤 룰, 그죠? 보안 등급, 보안 레벨에 따라서 접근 통제하는 겁니다. 비임의적 접근 통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역할 기반이라든가 임무 기반 이런 것들을 비임의적 접근 통제라고 알고 있죠. 그 4번은 이제 직무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7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